나는 그래. 선생님, 제가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요번에 좀 무슨 장사를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맞을까요? 막 이래.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다? 내가 무슨 그 동네에 뭐 복덕방 부동산도 아니고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이게 뭐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할때 네. 이제 목을 보잖아요. 뭐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는지, 또 여기에는 또 주요 어떤 소비층이 또 어떻게 되는지,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,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, 많죠. 무궁무진하지. 그렇죠.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털을 보잖아요. 그렇죠. 털을 볼 때는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털을 또 이제 여쭤볼 때 어떤 털을 들어가야 참 좋은 털일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희는 이제 점을 볼때 신점을 보잖아요. 그래서 생년월일이 다 필요가 없다 그랬어. 그쵸? 저희는 주소 하나만 갖고 봐요. 정말로. 주소 하나하고, 성씨. 그거 하나만 보고 보는데. 나는 그래. 선생님, 제가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요번에 좀 무슨 장사를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맞을까요? 막 이래.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다? 내가 무슨 그 동네에 뭐, 복덕방 부동산도 아니고, 본인한테는 올해는 뭐 남향이 좋아? 북향이 좋아? 뭐 어디가 좋아? 그래, 어느 방향이 좋다는 것까지는 알겠죠. 근데 거기 동네의 지리를 우린 모르잖아. 근데 본인이 서울에 살아. 근데 방향이, 자, 남방향이야. 너 제주도. 내가 그러면 제주도 가서 장사할 거야? 아니잖아요. 아주 간단한 얘네요. 맞잖아.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가게의 자리를 몇 군데를 보고, 한 군데 딱 봐서 바로 계약할 거 아니잖아. 몇 군데 자리를 보고 그 주소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. 그러면은 본인의 집에서 여기서 남방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것도 내가 봐주고, 갖고 온 주소에서, 그리고 본인이랑 합이 드는 자리인지 안 자리지도 내가 보고, 여기가 또 깨비턴지 들어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자리인지 또 보이잖아요. 저희는 주소만 보고 점사를 보다 보니까, 그쵸. 그러면 주소를 이렇게 갖고 와요. 그러면 주소 하나하나를 내가 설명을 해요. 이 주소에서는 야 골목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,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에 무슨 편의점도 있고 하네. 맞아? 하고 물어봐요. 그럼 보니까 있던 것 같아요. 아, 이 자리? 아, 근데 이 자리도 괜찮고, 그몇 개를 또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, 주소로. 요 자리를 가도 괜찮고, 또 뭐, 또그 중에 또 괜찮은 게 있으면 괜찮다고도 얘기를 해. 그럼 요 자리도 괜찮고, 요 자리도 괜찮아. 근데 요 자리는 가면은 네가 낮에 고생하고 밤에는 괜찮고, 요 자리 가면은 또 이제 밤에는 안 괜찮은데 낮에는 또 괜찮아. 음식 장사를 한다 하면은. 그러니 그러다 보니 이 양방 두 방향 다 너한테 뭐 회사를 놓고 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. 근데 선생님,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목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, 들어가는 사람마다 망해서 나왔대요. 근데 저랑 맞아요? 왜 있잖아. 왜다 망가져가는 가게 들어갔는데, 얘는 이 사람 들어갔는데 갑자기 확 그냥 벼락같이 그냥, 장사 확 돼갖고 대박 쳐갖고 나오는 집들도 많잖아요. 맞아요. 나랑 합이 드는 자리가 있단 말이지. 그런 걸 봐주는 거예요, 우리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풍수죠? 갖다 놔서 이제 위치 넣는 거. 그거는 이제 나머지고. 본인이 하고 싶은 본 자리를 몇 군데를 가지고 오세요.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자리는 저희가 봐드릴 수 있어요. 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거든, 다시. 그럼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갖고 다시 오시더라고. 이제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할 때, 내가 들어가야 되는 방향, 이런 거 물어보실 때는 좀 그런 거좀 미리미리 내가 본 다음에 두번 발걸음하면 힘들잖아. 제가 주소를 일자 알고 갖고 왔어요. 이러면서.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지금 정말로 확실한 자리를 들어가고 싶으면 신점 보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맞아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면 선생님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잖아. 어차피 내가 사업을 할 거면은.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어요? 매화신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본인도 두번 고생 안 하시고, 우리 선생님 신점 보시는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또 봐주실 거고, 다음에 오면은 솔직히 기억 못해 그 사람. 우리 보는 사람들도 하도 많잖아, 정말로.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야. 그러니 왔을 때한 번에 딱 물어보면 돈도 두 배로 안 들잖아, 점사비도. 맞죠?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